안녕하세요. 아구아빠 김줄수예요. 오늘 정말 많은 거북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짜자잔. 뚜껑을 까면 거북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정말 많죠? 지금 날씨가 풀렸긴 하지만 비행기 타면서 몸이 차가워졌을 녀석들을 위해 이렇게 온욕을 시켜줍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애들이 활동적으로 바뀌어요. 체온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신진대사도 향상되고 먹성도 좋아집니다. 이쪽은 거의 온천에 온 느낌이네요. 다행히도 한 마리도 낙오 없이 거북이가 모두 잘 들어왔어요. 따뜻한 스팔램프 아래서 몸을 지지고 있는 거북이들이에요. 너네 뭐하니? 거북이는 크기별로 다 나눠놨고요. 종류별로도 나눠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느라 고생한 거북이들한테 먹이를 줘야겠죠? 이건 브로콜리인데요. 거북이들이 의외로 좋아해서 해외에서는 많이 먹이는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이렇게 배추만 먹여봤지 브로콜리를 먹여본 적은 없는데 잘 먹을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헤르만 육지 거북이들이 브로콜리를 뜯어먹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되게 잘 먹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뜯어먹네요. 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녀석들은 아무도 먹질 않아요. 아까 전에 잘 먹는 줄 알았던 녀석도 몇 번 씹어보더니 저렇게 넋나간 표정만 짓고 있네요. 한 마리씩 입질을 해보긴 하는데 표정 봐. 먹는 건지. 뭘 열심히 먹긴 하는데 맛은 없나봐요. 아무도 먹질 않네요. 옆에 있는 그리스 육지거북은 더 심각해요. 50마리가 들어있는데 정말 한 마리도 먹질 않습니다. 와, 어떡해. 브로콜리 4,000원 주고 사온 건데 처참해요. 이건 먹으라고 놔둔 거지 팔 기대고 있으라고 놔둔 게 아닌데. 심심해진 그리스 육지 거북은 브로콜리를 등반하기로 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넘는 거예요. 얘네들 표정이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반찬이라고 브로콜리 줄 때 그때 표정이네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그런. 분명히 해외 자료에는 잘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아니 먹질 않아요. 냄새만 맡고. 뭐요? 안 먹는 애들 걸 뺏어서 우리 비어디 드래곤 한번 줘볼게요. 오, 이래야지 먹이 줄 맛이 나지. 오, 왜 이래? 어? 어? 오, 잘 먹어. 오. 입 터지겠다.
잘 먹는데요? 비어디 드래곤은 브로콜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흘리는 게 반인데 일단 씹곤 있어요. 이야, 정말 잘 먹네요. 잘 먹는 줄 알았으나 얘도 두 번 씹고 안 먹어요. 아, 오늘 촬영 완전히 종쳤네. 제가 10분 동안 기다려서 먹이 먹는 애들 간신히 촬영했습니다. 그나마도 카메라 드니까 안 먹어요. 어떡하니? 그냥 귀여우니까 봐주세요. 얘네가 고개를 까딱거리는 건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호흡을 할 때마다 이렇게 까딱거려요. 그래도 잘 먹는 녀석 하나 잡아왔어요. 그나마 헤르만이 좀 먹긴 하네요. 아니 뭐야, 어디가? 방금 잘 먹는다고 했는데 어디가? 먹이가 먹기도 싫은지 거북이들이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거북이들은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의 습도는 반드시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촬영은 완전히 망했네요. 아무도 먹질 않아요. 얘네가 절 보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배는 고픈 건데 브로콜리는 안 먹겠다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우리 갓 하나 줄게요. 사실 다른 거북이들이 편식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짬 거북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습니다. 뿅.